자, 이번 에피소드는 자산 관리 기능을 간단히 볼 거예요. 지금 현재 뭐 150만큼 지금 가지고 있죠. 토미 김밥에서 이것을 매니지 포트폴리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용해서 T1에 150 있는 것을 얘를 120으로 줄이고 그리고 10 만약에 여기다 20을 넣게 되면은 오류가 뜨도록 구성을 해뒀어요. 이 20을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합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합계가 같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요거는 사람이 손으로 입력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adjust portfolio 하면은 또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보시면 뭐가 한참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120이 있고 다음에 10이고 또다시 다 10만큼에 할당되어 있죠. 간단하게 그냥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간단히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켓 밸류 체인지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어 뒀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T1과 T2와 T3, T4는 각각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격이 변동합니다. T1은 국제화폐죠. 국제화폐니까 그 나라의 경쟁력이 상품 경쟁력에 따라서 혹은 재정 정책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T2는 여러 국가의 선진 14개 국가, 한국을 포함했죠. 한국을 포함해서 선진 14개 국가의 화폐 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 폭등이나 폭락을 뭐라고 해야 되나 뉴트럴라이즈한 겁니다. 얘는 얘들 나름대로의 또 가치 상승과 하락이 있겠죠. 자, T3는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는 표준화폐대로의 가치 상승과 하락이 있고 T4는 뭐예요? 얘는 인덱스 주식입니다. 인덱스 주식 주요한 15개의 증권거래소, 한국의 한국 증권거래소를 포함해서 15개, 전 세계 15개의 증권거래소의 인덱스 주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얘 나름대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가 바로 자산을 엘로케이션 하는 순간에는 이것이 제로입니다. 그죠? T1에서 줄어든 것만큼 T2, T3, T4가 다 증가했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선택을 잘했으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는 T1, T2, T3, T4 각각의 리턴입니다. 현재 다 제로죠,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는 또 달라지겠죠? 디폴트 크레딧은 KRW이고 그리고 T1은 이러한 T1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T1이 어떻게 되나요? 토미 김밥이 토미 김밥에게 준 140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얘가 140이 아닌데 왜 140이죠? 뭔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120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수정할게요. 그리고 T2 이번에 또 추가됐죠. 10만큼 추가되었고 그리고 T3도 이렇게 또 10만큼 추가됐고 T4도 이렇게 10만큼 추가됐습니다. 이걸 오픈넷으로 다 구성한단 말이에요. 왜 오픈넷으로 다 구성하나요?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이 거래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난 이렇게 거래한 적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돈이 오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짤막한 코드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정교하게 움직여요. T1에서 T2로 바뀌는 메커니즘을 볼까요? 보시면은 T1 to T2 그러니까 T1 화폐를 주고 T2 화폐를 받는 겁니다. 그게 T1 to T2 여기 있죠? 이 내용입니다. 쭉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2에서 T1을 받는 것 그것도 여기 있죠. T1에서 T2. 그죠? T1 to T2, T2 to T1. 있고. 아, 오픈넷이네. 오픈넷이고. T2에서 T1. 이 내용입니다. 오픈넷을 구성하는 건 여기 있고, 업데이트 T2. 이 결과로서 T2가 지금 우리가 전제 봤던 이 T2가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밑에. 쭉 표시, T2 표시되고 있죠? 이 표시되고 있는 이 T2가 나오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 이 코드입니다. 업데이트 T2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픈넷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T2를 T1으로 바꾸는 것도 여기 코드가 있죠. 그리고 T1으로 T3를 사는 경우 여기 있죠. T1으로 T3를 사는 경우 반대로 T3를 T1으로 바꾸는 코드도 있어야겠죠. 그게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T3 가격은 일단 하드코딩 했습니다. 3만으로 코딩이 됐어요. T3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는데 T3 화폐가 무엇인지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T4, T1에서 T4를 사고 혹은 반대로 T4가 T4를 팔고 T1을 다시 되돌받는 코드가 T4 to T1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오픈엣시도 있고 등등이 있어요. 자, 코드 내용은 오픈 T1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볼까요? 오픈 T1
코드는 이렇고 그 다음에 open T2 코드는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open T3 있고 그 다음에 open 오픈된 이유는 오픈해시란 말입니다. 오픈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오픈해시는 뭐예요? 오픈해시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영구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잖아요. 그죠? 누가 언제 어떤 돈을 주고 어떤 돈을 샀는지, 예? 돈과 돈 사이 거래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T1 자체는 뭔가요? T1. T1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T1's. 비슷하죠? 비슷하네. T1's 비슷합니다. T2는 볼까요? T2는 이렇게 됐습니다. T2는 USD부터 해서 KRW까지 14개의 화폐 뭐 있고 T3는 이렇게 얘도 간단하죠? ABC 하나 딸랑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복잡한 게 요거예요. 요게 제일 복잡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T4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요한 15개의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 거래소도 있고 뭐 뉴욕 거래소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등등등 선전도 있고 샹하이도 있고 등등 다 있어요. 그리고 피아트풀도 있습니다. 피아트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한 국가의 통화 148개입니다. 전 세계 국가는 200개인데 통화는 왜 148개밖에 안 되느냐? 하나의 통화가 여러 국가에서 같이 쓰여요. 그래서 148개 이게 피아트풀입니다. 전 세계에서 표준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은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돈은 또 여기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죠? 요걸 피아트풀을 각각의 갭들이 가지도록 한 게 T1풀입니다. T1풀 똑같은 구성이죠? T1풀 읍면 동마다 이러한 풀들 하나씩 가진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3600개의 읍면동이 다 이런 피아트풀을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방금 봤던 내용 35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갭 어카운트 컨트롤러 에디터로 호출하고 그죠? 요 호출하는 건 어떤가요? show gap account 보시면은 manage portfolio 여기 보시죠. manage portfolio 보시면은 호출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edit gap account 컨트롤러의 에디터로 호출하도록 구성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어서 업데이트 갭 어카운트, 갭 어카운트의 업데이트 갭 어카운트로 추가도 구성했어요. 갭 어카운트의 업데이트 갭 어카운트 얘를 호출합니다. 그죠? 이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꽤 코드가 많아요. 길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다 하고 그리고 각자의 T1, T2, T3, T4, T5 계정 업데이트하고 또 마켓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요 부분 왼쪽에는 요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요 T1, T2 쭉 보이죠? T1, T2 여기 있는 요 부분들 다 업데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각각의 T1과 T2 등등 오픈해시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요 마켓 부분 있잖아요? 마켓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어디 갔나요? 갭 어카운트에 마켓 업데이트 여기 있죠? 업데이트 마켓 밸류 보시면 밑에 업데이트 마켓 밸류라고 있어요. 이 펑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펑션입니다. 이 펑션을 통해서 코드를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만한 코드는 아닐 거예요. 상당히 정교합니다. 이 코드가 어떻게 정교한지 한번 천천히 한 줄 한 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이게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에서 제로가 나오고 그리고 예, 계산해서 120이 나오고 다 제대로 나왔는데 엉뚱하게 여기 인풋만 140이 왜 140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140이 튀어나왔죠? 자, 그 내용입니다.